따뜻한 기온. 시원한 바람이 나오. 마치 지하 요새와 같은 공간. 이곳에서 바람이 나와 여름에도 시원하다는 말씀? 백문이 불여 일견. 실제 온도를 확인해 보는데 정말 15도? 와, 시원하겠네요. 이걸. 이게 풍혈. 이 굴혈자를 써가서 바람굴이다 이 얘기. 이게 겨울에 이 차가워졌던 게 그 열기가 이제 서서히 빠져나오는 거죠. 덕분에 이곳만큼은 사시사철 이끼가 자라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네요. 겨울에 여기만 오면은 여기가 골짜기 있었는데 아주 따뜻하고 아늑해요. 그리고 여름이면 시원하고 풀이 잘 안 자라요.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도 풀 없잖아요. 이거 조금 밖에는 많이 자랐잖아요, 풀이. 근데 여기는 진짜. 네, 여기 찬바람이 나가니까. 아, 여기 이제 낙엽밖에 없네요. 네, 없어요. 그리고 이 시원한 기운을 따라 올망졸망 한데 모여 있는 장독들. 가을 같아요, 고. 이 장독 안에서 정체를 드러낸 건 다름 아닌 묵은지. 먹어봤어요? 한번. 이게 얼마나 된 거예요? 아니 5년 된 이렇게 싱싱해? 와 소리가 아삭아삭한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? 그럼요. 와. 오. 지친 심신과 입맛을 달래왔던 공간. 피서지는 최고지. 풍혈에게도 영혼이 있다면. 삼복 더위를 식히게 할 냉기와 어떤 환경에서도 뜨거워지지 않는 강인함. 다른 건배나 오나요? 보이지 않지만 더위에 지친 자를 식혀줄 냉기를 가졌을 것입니다. 단언컨대 풍혈은 가장 완벽한 에어컨입니다. 전기세도 안 들잖아요. 그러네요. 높은 파도도 낭만도 잠든 제주의 밤. 부부에게 집이란 또 어떤 공간일까? 들판에 서 있는 정자나무다. 왜 그러냐면은 내가 필요할 때 언제고 막 들어가서 편안하게 해주고 그늘도 만들어주면서. 저는 새 둥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새가 아름다워가지고 거기 새끼를 품고 아늑하게 새끼들이 먹이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곳. 손수 쌓은 제주 돌담집에서 황혼을 기대고 살아가는 부부. 그들은 이 집에서 인생 2막을 찾았습니다. 네, 용암이 흐른 자리에 꽃이 피고 또 약초가 자라고 하잖아요. 자연 있는 그대로가 정말 신비스러웠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 산에 자라는 약초가 부인의 보물이라고 했잖아요. 건강을 되찾아준 부인은 또 남편분의 보물이고요. 보물투성이네요. 맞습니다. 이 건강이 무엇보다 가장 소중하니까요. 네. 두 분께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주도에 집 짓는 게 소원이거든요. 네, 앞으로 한 30년 네, 두 분 행복하게 사시고 싸게 좀 저한테 넘겨주세요. 아, 분양을 또? 그 자리에다가 예, 할아버님 예 건강하십시오. 또 훌랑 예. 날로 드세요. 30년 후에 제가 찾아뵐게요. 자 이번에도 또 부인에게 고마워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. 귀농하자는 아내의 말을 듣고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귀농을 했는데 위암도 고치고 또 농사도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. 경북 고령의 무화과밭으로 지금 가보겠습니다. 행복한 귀농 이야기를 전하는 신농부가 오늘은 경북 고령으로 떠나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귀농한 지 얼마 안 돼가 아내에게 붙들려가 여기 와서 무화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저는 남편보다 무화과가 더 좋아요. 왜요? 달콤하고 맛있으니까요. 최고예요. 때론 달콤하고 때론 살벌한 고령 아짐의 무화과 자랑 한번 들어볼까요? 부부의 농장에선 지금 달콤한 무화과 수확이 한창입니다. 저 요거 요렇게 갈라져야 돼. 그래. 입구가 꽃처럼. 무화과는 열매 속에서 꽃이 피는데. 꽃이에요? 응, 꽃. 이게 설탕이 그 다 이래. 맛있죠. 달콤해요. 네. 그게는 이게 천연 설탕인가? 그 천연 설탕이에요. 당도 높기로 소문났다는 고령 무화과.
그래서 이제 아내는 수확은 안 하고 그저 먹기 바쁩니다. 진짜 좋아하시네요. 나는 이 먹는 게 남는 게다 이래가 따면서